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빅컷을 진행을 했는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안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렸다면서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을 했지만 9월 달 금리 인하 폭을 두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25BP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FOMC 의사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좀 참고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FOMC 일정을 놓고 봤을 때 25BP냐 50BP냐 뭐 그런 금리 인하 폭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융 여건이 안화되는 부분들이 뭐 간밤 미국 증시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자본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그 9월 소정 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연내 50BP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겠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 레인지 하단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75BP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하폭이 조금 더 내려갈 여지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마 11월 FOMC가 다가올수록 이제는 올해 남아있는 금리 인하폭이 아니라 내년도 금리 인하폭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관심을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을 놓고 봤을 때 3.4 정도를 평균값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내년도 100BP 정도 인하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또 150BP 정도까지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들을 레인지 하단을 통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FOMC 의사록 자체를 확인하는 건 되게 좋지만 이제는 금리나 폭 여부보다는 금리나 사이클이 진행됐다는 부분들에 더 염두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더 많이 내릴지 보다는 그 금리나 사이클 자체가 시작된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함께 전해졌던 소식 중에 우리 국내 증시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우리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 아주 크게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바로 반영이 될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는 호재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네. 간밤에 들려온 소식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자금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대감 부분들이 증시 하단을 좀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정도로 네. 해석을 좀 제안해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큰 기대감은 또 실망감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1월부터 WGBI 지수에 이제 한국이 편입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 자금 추정 금액이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 편입 비중이 2.2% 정도 되기 때문에 추정하는 기간마다 어느 정도 유입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보고 있지만 일단 75조 원 정도 이상 국내로 내년 하반기 때부터 자금이 들어올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국채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애안시장의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국내 주식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 안정,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편입이 결정되긴 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도 정부에서 어느 해결책을 또 내어놓을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이슈 자체가 지수의 상승 견인보다는 하단을 좀 잘 방어해주는 어느 정도 요소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중동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었던 유가가 되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에 좀 급격한 급락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었던 이러한 유가의 변동성,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중동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과거 경험상 이런 흐름들은
이례적으로 끝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불확실성은 뭐 갑자기 떠오른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그동안 1년 가까이 우리가 접해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만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뭐 이스라엘 또 이란 간의 상호 간 공격과 비교를 해가지고 몇 가지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전을 앞두고 이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미국, EU 등 서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들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갈 여지가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들려온 소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란의 핵시설이 아니라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범위로 축소된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공세적인 태도를 계속 보인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이 개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던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발발 초기에는 금융시장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민감도는 낮아진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증시 장세를 견인하는 동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빅컷 또 빅푸시로 대변하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금리나 동참 행렬 그리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장세가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중동 불확실성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던 것처럼 초반에는 좀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감도는 내려갈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교착 상태로 지금 전쟁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틈을 타서 미국이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들을 해보려는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자체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동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이 비밀리에 접선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요인들 때문이라도 중동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산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를 견인하는 축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네. 사실 연준이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요. 2020년 이후,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을 제외를 하고 과거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2021년, 2023년, 3년간의 S&P500과 코스피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9월 달 증시 이제 지나갔지만 그때 당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 증시는 반대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이제 국내 증시는 좀 부진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과 11월 증시 월별 승률을 놓고 봤을 때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을 좀 과거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달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과거 경험상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뭐 좋은 소식 많이 들려왔잖아요. TSMC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잠정치를 놓고 보니까 매출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37% 정도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한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 뭐 TSMC, 마이크론을 통해서 AI 픽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의 발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라고 하면 앞으로도 AI 산업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부진해 보였던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들은 다시 상승 압력을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제품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통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구제품은 잘 팔리지 않는데 지금 호프백이라는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제품을 사들이지 못했던 일반 정부와 일반 기업들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차별화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AI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앞으로도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것 같은 반도체, 미국 안에서는 다시 한번 좀 강한 랠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여파로 인해서 미국 증시 지속적인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승, 최고치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함께 언급 주셨던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어제는 좀 하락폭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양국의 지수가 전반적인 글로벌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쉬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올해 4분기 연장되면 내년 1분기 때까지는 경기 부양 기대감을 바탕으로 중국 증시의 상방 압력은 각오보다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12월달 중앙 경제공작 회의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올해 연초 제시한 경제 성장률 5%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부양책들을 연속적으로 꺼내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이례적인 부양책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됐죠. 특히 2019년도 중국의 70대 도시주택가격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간헐적으로 지준율이나 LPR 인하가 있었던 구간을 제외하고 나면 연속적으로 계속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확인됐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연속적으로 꺼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을 결국 연준이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부양책의 초점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번에 그 부양책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번 달 말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금리나 50BP 정도를 지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차기 발표되는 지표를 통해서 개선되는 모습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 연장되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중국 증시 방향성 부분에서는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꼭 기억하실 부분은 중국 증시의 이런 좋은 흐름들을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신흥국에 투자하실 때는 차이나 엑시트, 인도나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 반등과 관련된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 나오고 있다 설명해 주시면서 방향성 자체는 하반기까지 계속 좋다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이 간밤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아시아권 안에서 동일하게 좀 긍정적인 증시의 상승을 보여줬던 게 일본이죠. 좀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증시 상승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시바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일단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금융시장 안정이 좀 도드러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중동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의 금리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네. 지금 현재 9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하고 나서는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동결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한 상대적인 통화가 엔화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간헐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12월 달에 일본 채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금융시장과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아마 12월에 가까워지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의 일본의 통화정책은 과거 저금리 저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간 해온 통화 안화 정책의 부작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엔화 강세, 증시 하락이나 조합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첩되잖아요.
BOJ의 금리 인상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애나 비상업적 순 매수 포지션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본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지금보다는 조금 커질 여지는 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도 모두 어쨌든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는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최근에 전년 동월 대비 1.6%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명분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25BP 인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국내 채권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한 번 정도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전반적인 주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가계 부채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한 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두 번 정도까지 네.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 25BP에서 50BP 정도 인하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리 인하 연속성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